그래서 또 여기 와서 이제 만조 시트도 좀 기가 주지 않고 글로지 미를 보는데, 제가 시작하면서 제가 느끼는 장애는 조금 제가 이게 시트를, 이게 하기 전부터 제가 지금 어떤 패턴이 있냐라고 이렇게 쭉 보니까 조금 생각에 많이 끌려가는 스타일이다. 라는 걸 오늘 또 여기 새삼다 확인했는데, 여기 오기 전부터 해왔던 것하고 여기 어제 오늘 하면서 앵글 시트를 적어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이 끌려가는 게 지금 세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족 여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그 여행하는 패키지 멤버들 아주 무례하고 질서 지금 느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괜히 비싼 돈 주고 왔는데 여행을 마칠까 하는 미래에 대한 미리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또 조사 시트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 아이들도 딱 앉아있으니까 이 시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이걸 숙고하고 완성하려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습성이 또 하나 탁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면서 어느 분이 이제 과거, 이제 미래고 이제 과거의 인기가 떠올랐을 때, 또 예를 들어서 어저께 금연찮게 학창시절 친구 집에 놀러 갔던 상황이 떠오르는데, 그 이미지 가지고 제가 스토리를 전개를 하는 그런 어떤 상상한다. 크게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는 과거의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을 전개시키는 이런 계획이 이렇게 오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현재에 자꾸 머물러라 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현재 지금 내가 일어나는 요거를 통해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파악될 수 있고, 또 현재 이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현재가 되게, 현재는 실제 일어나는 거고 과거나 미래는 일종의 기억이거든요. 이게 과거는 기억을 통해서 예상하는 거고 미래는 계획하는 거잖아요. 우리 머리로서 생각으로서 이제 미래를 하는 거라서 실제라기보다는 생각의 흐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되게 중시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하는 그 패턴을 보통 수행자들이 똑같이 그래요. 과거를 이제 또 계속 끄집어내서 그거 생각하는 거, 그다음 미래에 막 나중에 집에 가서 뭐 하고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계획하는 거, 이게 제일 주된 생각입니다. 수행할 때 여러분 대부분 그렇죠, 그죠? 앉아서 자선할 때 주로 그럽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래서 여기 보면 후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장애 중에. 그 후회가 뭐냐면, 과거를 계속 끄집어내갖고, 아,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되게 큰 장애거든요. 그러고 이제, 미래를 생각, 미래에 일하고 싶어, 저러고 싶어,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일종의 하나의 감각적 욕망의 한 형태예요. 까마찬다. 욕망을 통한 추구, 그거의 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퇴할 것도 아닌데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하던 버릇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이제 그런 거를 필요할 때 딱 하고 안 할 때는 멈출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제 그 되게 중요한 뭔가 할 때는 계획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될 상황에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생각을 멈추고 앉아서 호흡만 있지 않으리라 하는데도 자꾸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필요할 땐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땐 또 멈출 줄도 아는 그 훈련을 하는 것도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안 되나, 이게 왜 안 되나,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 이렇게 다른 선생님한테 질문했는데, 일단 대상이 떠오를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학창시절 이미지가 떠올랐으니까 그 친구들이 놀러가, 그 이미지를 떠오르는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이미지가 떠오르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싸움을 했다든지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그 대상이 떠오르고 난 뒤에 그 대상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원인을 찾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상이 이걸 학창시절 친구들이 놀러갔던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원인을 내가 지혜가 잡아서 밝혀내버리면은 그 빨리 그 뽑기 장애를 빨리 넘어가지. 네, 그런 것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조금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이제 마음에 있는 이 장애를 버리는 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이게 장애 중에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장애 중에 뭔 것 같으세요? 지금
그 사람이 이제 과거나 이제 미래를 가는 이거는 다섯 장의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세요? 현재는 좀 너무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지참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제 그런 걸 즐기고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욕망의 형태인데, 그런 욕망을 바탕으로 한 생각인데, 이런 거를 보통 사람들은 과거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즐기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람직하고 즐거운 것이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교육을 그래 받아왔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아무 생각이나 막 계속 하는 것이 잘못됐거나 이거는 멈춰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는 것 자체를 좀 불교적으로 이해하면 행복으로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유익한 생각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유익하지 않은 생각은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을 행복이라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것도 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도 생각을 계속 해나간다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의식적으로는 모르지만 그쵸. 습관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보통 내가 사는 내 존재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행복이야 라고 항상 의식적으로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런 잠재 성향이 그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어리석음도 일종의 잠재 성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잠재 성향이 탐진치 이게 다 잠재 성향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자만 내하고 내세우는 이것도 거의 잠재 성향이고 그 다음에 뭐 견해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도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인들이 막 싸우고 이런 것도 내가 뭐 인과를 무시해 라는 견해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런 짓을 하는 건 아닌데 내가 뭐 이런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이런 그 견해가 마음속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바탕이 돼 있으니까 막 그런 짓을 막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옳지 않은 거짓말 하는 것이 이거는 정말 이건 해로운 것이고 나한테 유익하지 않다고 아는 사람은 그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견해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님이 하시는 거를 뭐 법적으로 법으로서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뭐 하려고 하는 건 일종의 즐기는 거에 해당하니까 감각적 욕망의 어떤 추구 그죠? 그거에 해당하고 그것의 밑뿌리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좋은 것이고 그게 바람직하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보통 생각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습니다.